꿈은 크게 가지지만은 모든 그날 그날의 생활은 우리가 등산하는 사람의 산의 절정을 치다보고 하면 숨도 다 차고 발을 옮겨놓는데 실족해서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놓는 것을 착실히 하면 자기도 모르게 정상에 올라간다 이렇게 봅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었습니다. 기업을 넘어 시대와 역사를 만들어 온 정신. 도전, 창의, 혁신, 소통, 그리고 나눔. 그 교본이 된 영원한 청년. 청년 정주. 시대를 통하다. 90년 전, 더 큰 세상에 도전하고 싶었던 강원도 통천의 한 청년. 서울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한 청년은 자동차 수리업을 시작으로 도전의 신화를 열었습니다. 폐허가 된 조국을 위해 과감히 건설업과 중공업의 길을 개척하고 감히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꿈, 완성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일군 국가와 산업의 근간은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을 만들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모두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오늘은 그의 도전들이 맺은 결실들일지 모릅니다. 청년 정주영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그의 새로운 생각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만들었고 세상을 바꿔냈습니다. 서산 천수만 간척사업, 거센 물살에 공사가 진척되지 못할 때 위기 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 폐유조선을 가라앉혀 뚝을 완성한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은 결국 자연의 거대한 힘을 이겨내고 한반도 서쪽의 지도를 바꿔냈습니다. 세계 유수의 건설사를 제치고 당시 대한민국 국가 예산 절반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그는 무모하다는 만류와 비판을 이겨내고 모든 기자재를 울산에서 중동까지 운송한다는 창의적 발상으로 20세기 건설의 아이콘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성공시켰습니다.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 한 장과 텅 빈 백사장의 사진을 들고 해외 차관과 선박 수주를 성사시키고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동시에 진행시켜 세상을 놀라게 한 것도 그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88 서울올림픽 유치도 현대 직원들과 함께 경쟁국 활동을 분석하고 각국 IOC 위원들에게 매일 아침 배달한 꽃다발 등 이성과 감성을 조합한 세울 창의적인 전략으로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생각의 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남겨준 청년 정주영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낡은 생각과 관습의 틀을 깨는 것, 새로움을 만들어 앞으로 전진하는 것, 혁신은 청년 정주영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동양 최대 소양강 다목적 댐, 일본의 세계적 권위자가 설계한 콘크리트 댐 대신 사력댐을 주장한 아산, 국가 예산을 30% 절약하며 한반도의 중심 물길을 안전하게 지킨 소양강 댐은 기업가의 혁신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결정과 노력으로 선진국의 자동차 생산기지라는 편한 길 대신 우리만의 완성차 고유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으로 이끈 아산. 건설업, 중공업 등 시대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세계로 진출하여 국가의 미래를 이끌었습니다. 금융과 유통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미래를 먼저 준비한 것도 혁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영원한 청년 정주영. 결국 스스로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남긴 업적의 결과만에 주목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업적을 이룬 과정에 감동받습니다. 젊고 낮은 지위의 직원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몸과 몸을 부딪히며 스스럼 없이 직원들과 하나가 되는 아산의 소통의 리더십.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모두가 강조하는 오늘날, 아산은 그가 남긴 소통의 철학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나눔은 절실한 상황에 놓인 이웃과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주는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소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자신의 이름을 건 책임감으로 공동체가 마주한 육체적 고난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와 미래의 희망을 보듬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우리에게 나눔의 가치, 그 소중함을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모든 일, 일에서 은퇴할 적에 과연 그 사회 봉사를 한 생애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그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 다하며 살았습니다. 도전하고 창조하고 혁신하며 나누고 소통하며 영원한 청년으로 살다. 청년 정주영, 시대를 통하다. 아산 정주영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만일 현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진취적 기계와 불효불굴의 개척정신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들의 자산은 진취적인 기계였다. 그들의 자본은 불효불굴의 개척정신이었다. 이제 그들이 성장의 정점에서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연다. 아산 정주영. 한반도의 중성, 충청남도 서산군 부성면 일대에 들어서면 돌연 광활한 들판이 나타났다.
서산농장이다. 서울에서 아산을 만날 수 없을 때 어김없이 아산을 발견할 수 있는 곳도 이곳 서산농장이다. 아산은 그만큼 이 농장에 몰두해 있다. 거대한 탕수호와 푸른 들판이 어우러진 서산농장. 한창 물이 오른 벼들이 대지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들판에서 아산은 질풍 같았던 80성상을 점큼 밀어두고 지금 한 사람의 농부로 돌아와 있다. 우리 시대의 철인, 전인미답의 길을 만든 시대의 개척자, 민족의 역량을 발굴했던 시대의 교사였던 아산. 그가 흙으로 돌아온 것이다. 가을이면 빨갛게 익어가는 감과 한겨울에 폭설을 자랑하던 산자 수명한 고장, 통천군 송전면 아산리. 그렇게 눈이 많던 겨울, 한신문에 금월 교토에서 일본 천황이 즉위식을 거행하였더라. 일제 세력 팽창 소식이 기사로 실리던 바로 그날, 1915년 11월 25일, 정주영은 태어났다. 태어난 그 시대가 나라 잃은 식민지하여 태어난 그곳이 가난한 농촌마을이었다. 정주영 일가 역시 그 시대의 필연이었던 가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 정봉식과 어머니 한성실, 10여 명 대가족의 장남이었던 아버지는 농토에 대한 갈망이 참으로 컸던 분이었다. 그 남편을 도우며 어머니는 궁핍한 살림살이를 꾸려나갔다. 아버지에게 땅은 가족의 생존이 걸린 절절명의 구원체였다. 너도 장남이다. 땅을 늘려라. 땅을 늘려라. 이 무렵 소년 주영은 운명적인 한편의 소설을 만났다. 춘원 이광수의 신문연재 소설 흙이었다. 소설에 심취하면서 소년이 눈을 뜬 것은 평생 땅만 파면서 살 수 없다는 자각이었다. 맹수는 우리에 갇혀도 피호성을 잊지 않는다. 백수를 거느리고 내달릴 평원을 열망한다. 소년 주영의 거듭된 갓은 운명을 탈출하려는 몸부림이었고, 한번 내닫기를 시작한 맹수는 스스로 그 질주를 멈출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는 네 번째 가출을 시도한다. 이때 그의 나이 19. 목적지는 서울. 그러나 세상사 고진감래, 막노동 1년 만에 안정된 일을 얻으니 쓸 도매상 복흥상회의 배달원 자리였다. 이 가게에서 정주영은 주인의 신임을 얻어 3년 만에 가게를 인수, 자신의 쌀가게에 경일상회를 갖게 이른다. 전차를 타고 댕게 본 일이 없습니다. 오전을 애끼기 위해서 그냥 이제 신발이 이제 다니까 신발에다는 이렇게 타야 가죽으로다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대서 신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뭐 굉장히 오래 신고 이랬죠. 어쨌든 물론 지금도 제가 담배를 안 피우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 안 피우는 게 아니고 그때는 돈이 아까워서 담배를 안 피웠습니다. 배도 안 부르는데 그 연기 퍽퍽 피워서 돈을 또 필요했습니다. 네. 그리고 왜 다방에 앉아서 배도 안 부르는데 훌쩍훌쩍 잘 마시고 돈을 벌이느냐. 응? 아, 그 다방에 배가 고픈 우동을 한 그릇 사 먹지. 신장로에 내려와서 아침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는
지게로다가 공동수도에서 물을 두 지게씩 저울에다 주고 이제 일하러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한 번의 경랑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그러나 아산은 전쟁의 폭풍 속에서도 미군의 전략적 전시공사를 타 토약의 발판을 다져갔다. 휴전과 함께 아산은 전후 최대 규모인 경상북도 달성군의 고령교 복구공사를 맡게 된다. 신생기업 현대로서는 사활이 걸린 공사였다. 그러나 기초만 남아있는 교각은 그나마 상부가 물에 잠겨 있었다. 변동이 심한 수심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기술력과 장비의 부족에 120배나 뛰어오른 통화 사정까지 모든 게 난항이었다. 급기야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까지 폭발하기에 이른다. 공사 중단인가 아니면 기업의 신용인가. 이때 아산은 자신과 혈육의 집값 타락한 끝내 공기를 맞춰내 현대의 신용을 지킨다. 현대가 이 공사의 결손금을 청산하는 데 걸린 시간만도 무려 20년. 하지만 이 소박한 다리의 의미는 보다 값지다. 아산과 현대건설이 사수한 기업의 공신력, 현대의 기업정신을 이 작은 다리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후일담이지만 인생은 때로 유쾌한 반전극을 마련해 놓는다. 고령교에서의 참패로 기로에 서 있던 현대가 전후 최대 규모인 한강인도교 복구공사를 맡게 된 것이다. 다리 업계에서 회자되던 얘기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 현대가 고령교에서 보여준 성실성으로 한강인도교 공사를 맡았다더라. 반전의 드라마는 극회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1958년 5월, 준공식에서 만나게 되는 아산의 표정은 자신감과 패기의 차이다. 현대는 이 공사로 국민들에게 재기의 자신감을 안겨주면서 비약적인 기업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리고 그날 대통령과 시민들이 감격에 젖어 통과한 그 다리는 60년대의 경제 개발과 70, 80년대의 고속성장을 담당해온 경제적인 통과 오늘 수도 서울의 낭만과 서정을 장식해주는 풍경으로 살아있다. 군산의 미 공군기지 공사 때 참가지였다. 콘크리트를 팔 때 배처 프렌트를 쓰라는 것인데 누구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급기야 현대는 미국 회사의 배처 프렌트를 담 너머로 훔쳐보고 손으로 그리고 고치는 눈물겨운 과정 끝에 국산 1호의 배처 프렌트를 만들어냈다. 자본과 기술의 자력갱생은 아산의 평생에 걸쳐 일관된 신념이었다. 아산이 간첩에 그렇게 몰두했던 것도 국회 창조야말로 항구적으로 민족의 자립을 보장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장애가 있든 자신이 간다는 아산의 각오였다. 82년 4월에 착공된 간척공사는 그해 겨울에 접어들면서 차츰 윤곽을 드러내가고 있었다. 바다를 가로막는 방조제가 서서히 얼굴을 드러내는 중이었다. 박정희가 정규영을 찾은 이유는 정작 여기에 있었다. 현대건설은 이미 경부고속도로 구상이 있기 2년 전 태국에서 고속도로 건설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건설공사는
국내 건설업의 해외 진출 1호가 되는 사업이자 국내 유일의 고속도 건설 경험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경은 청탄이 빗발치던 월남에서의 준설공사, 영하 40도 알라스카에서의 다리 건설에서 식인종이 우글대던 파푸아 뉴기니아까지 아산과 현대는 해외에서 대형공사의 귀중한 경험을 쌓아가던 중이었다. 박정희는 정주영의 바로 그 경험과 추진력을 절실히 필요로 할 것이다. 마침내 68년 2월 1일 단군 이래 최대의 공사란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됐다. 현대는 가장 정확한 기획안을 제출했을 뿐더러 전체 공정의 5분의 2를 담당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다. 그렇지만 428km를 430억 원의 최저 예산으로 3년 안에 건설한다니 도대체 숨쉴 일이 없었다. 바로 이 사람. 1평방미터에 한 번씩은 질타를 하며 시대적인 소명감에 불타던 이 사람. 그런 아산도 불가항력적인 게 있었다. 당제 터널이었다. 옥천군과 영동군 사이 소백산맥을 통과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는데 뚫기만 하면 두부살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다. 흙반사고만도 13차례, 공기를 두 달 남겨두고 아직 터널조차 뚫지 못했으니 정말 총칼이 없었을 뿐 시시각각이 전쟁이었다. 아산 특유의 통찰이 발휘된 것은 이때였다. 20배 빨리 굳는 조강시멘트로 지층을 받쳐주면 된다. 조강시멘트가 생산되는 곳은 잔이 자재 국산화를 염원해서 만든 단양시멘트와 한 곳뿐이었다. 조강시멘트가 수업 도착해서 터널의 받침대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70년 6월 27일 밤 11시 경부고속도로 최대의 난공사이자 최후의 공사였던 당제터널이 뚫리게 됐다. 해냈다. 우리는 해냈다. 전장 428km. 우리 자본, 우리 기술, 우리 힘으로 세계의 고속도로 사상 최단 시간인 290일 만에 이뤄낸 민족의 대동맹. 올해의 이 길은 우리 자본, 우리 기술의 완성을 그토록 갈망했던 사람들의 헌신을 상기시킨다. 절대 빈곤에서 자동차 만원 시대의 오늘까지 우리는 이 길을 달려왔고 사는 바로 이 길을 만든 사람이었다. 아산 정주영, 그는 누구인가? 길고 얇은 얼굴, 가느다란 눈. 아산은 북방 기마민족의 골격 형태에 가장 근접한 한국인으로 손꼽힌다. 기마민족은 늘 개척고, 늘 전진하며 운명 공동체를 이루어 집단적 생존 방식을 유지한다. 아산이 그렇다. 기업을 통솔하는 아산의 면모는 가부장적이다. 해마다 여름이면 열리는 신입사원 수련회, 장차 정의의 현대민이 될 신입사원들의 한마당에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 있으니 바로 현대맨들의 호랑이 아산이다. 아산의 땀을 지갑니다. 아산은 사원과의 관계에서도 장유유사의 가치관을 중시한다. 현장에서는 그럴 수 없이 엄격하고 혹독하다가도 이런 공간에 오면 자유로운 장영처럼 한없이 부드러운 아산. 아산이 가장 순하게 웃는 때도 사원들과 함께 있을 때다.
아산은 한국의 근로자들이야말로 건설과 조선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장본인들이라고 믿는다. 그렇다. 그들이야말로 아산과 함께 뛰어 황무지를 개척한 전사들이며 국가 경제를 이끌어온 애국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난관과 시련에 풀을 비치고 나가 또 다른 경제 기적을 창출할 사람들. 바로 아산의 동료며 분신들이다. 아산은 이렇게 사원들과 몸을 부딪히며 현대 정신을 체온으로 전달한다. 젊은 현대맨들이 한여름 모래밭에서 장업주로부터 전수받는 정신은 그래서 뜨겁고 생생하다. 투지의 현대맨, 정의의 격군단은 이렇게 탄생하다. 사람들은 한국의 기업은 안 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있어서도 우리가 발전은 우리는 전진적인 자세로 우리는 그 활동을 해야지 정적인 자세로 그 기업은 창달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75년 아산은 그렇게 자신이 양성한 개척군단, 자신의 분신들을 이끌고 또 다른 한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험로로 떠난다. 한국 경제의 이륙의 활주로를 만들어준 경제 부흥의 발화점이 됐던 사건, 중동 진출이었다. 70년대 중동은 석유 달러가 쏟아지던 황금 시장이었다. 반면 한국 경제는 석유 파동으로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국가 신인도가 급락하는 등 국가 부도를 눈앞에 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어떤 경우든 국가 부도는 막아야 했고 누구보다 앞서 그 일에 나선 사람이 아산과 현대맨들이었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임을 가르쳤던 아산은 조국의 부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척군단을 이끌어 중동을 공격해 든 것이다. 현대맨들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중동의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면서 75년부터 4년간 약 51억 6천만 달러를 벌어들여 국가 부도를 막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이와 함께 현대가 마련한 중동시장의 교두보를 통해 국내 건설업체가 대거 진출하면서 한경제는 중동특수라는 뜻밖의 호명까지 맞게 된다. 한 기업가의 국가관과 위기 타개력이 국가 경제를 어떻게 이끄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개척자는 한 곳에 정주하지 않았다. 이후 현대는 중동 무대의 탄력을 발판 삼아 동남아로까지 발걸음을 확장시킨다. 세계의 현대.
그 빛나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발화시킨 곳은 한반도의 작은 항구였다. 울산항. 오늘의 울산항은 육중한 구조물의 집합지로 변해있다. 바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변모시킨 풍경이다. 현대중공업은 중후장대형 산업의 본거지이자 현대건설의 든든한 후방기지다. 그 중공업의 핵을 이루는 울산조선소는 실상 아산 특유의 진출성이 인쾌한 자식이었다. 조선을 국가기관 산업으로 키워야겠는데 기술은 물론 땅도 돈도 없었다. 아산이 생각하던 울산 미포만은 당시 황량한 해안으로 아직 확보도 안 된 땅이었다. 그런데 그 조선소를 짓겠다니. 우리가 뭐 조선소라고 안 사놨습니다. 만약에 차관을 안 주면 뭐 땅만 사가지고 거기 돈만 없어질 테니까 차관을 얻으면 땅을 살라고 이렇게. 땅도 안 사놓고서는 현재 우리 현대조선소에 있는 그 미포만 백사장 그 사진만 들고 다니면서 5만 분지 지도하고 그걸 다니면서 돈을 구워주면 여기다 조선소를 지켰다. 이거 돈을 구워다니면. 일본에서 대자, 미국에서 대자. 다음으로 찾아간 곳이 영국이다. 세계 5대 은행인 버클리 은행의 질문도 경험이 없는 한국이 과연 20만 톤급 배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아산 지갑에서 500원권 지폐를 꺼내 거북선을 가리키며 우리는 이미 400년 전에 세계 최초의 철강선을 만들었던 해운 강국이요. 순간적인 기지와 유머로 권위적인 영국은행의 첫 시험 통과한다. 이때 은행이 제시한 조건은 배를 살 선주를 구해오면 찬을 주겠다는 것. 더더욱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때부터 아는 봉이 김선달이 되어 유럽 각지의 해운업자를 찾아 나섰다. 참으로 처연하고 비장한 행보였다. 수중에 미포만 사진 한 장과 영국에서 빌린 유조선 설계 도면 한 장만을 가진 채 어느 누구도 한국을 알아주지 않은 세계 무대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비장한 행보가 그리스에 닿았다. 그리스의 선주를 한번 동원해보자. 그 당시에는 그리스 세계적인 선주가 있었습니다. 오나시스. 오나시스의 그 처남이 또 아주 그리스의 당대 대선주입니다. 그러니까 선주끼리 그 결혼을 해가지고 레바노스라는 사람인데 레바노스의 누이가 오나스한테 시집을 간 겁니다. 사실 참 그 지금 생각해도 한심한 얘기죠.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그 5만 분질 지도 그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아주 얘기가 국어기죠.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내 배를 맨대 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고 엉터리를 얘기하면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지 그래도 그 사람이 턱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26만 돈짜리 탱카 두 척을 그 사람이 3,700만 불씩 약 7천만 불에 계약을 해서 그때 우리도 다 현금으로 다 계약금을 한 13억 탁 받아가지고 외환에다 탁 송금하고 계약서하고 거기서 영국 정부 들이댔습니다. 영국 정부 옴짝 못하고 차관 승인해줬죠. 1972년 3월 8천만 달러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조선소 건설은 관례를 깨고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남들처럼 조선소를 먼저 짓고 거기에서 선박을 만든다면 언제 그들을 따라잡느냐는 것이 아산의 판단이었다. 매일 2천여 명이 동원돼 한쪽에선 철판을 자르고 한쪽에선 조선소를 지었다. 그때까지 국내에서 건조된 가장 큰 배가 18,000톤이었습니다. 26만 톤급 유조선이 대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상상할 수도 없었고 설명해 줄 사람도 없었다. 그것도 한 척이 아닌 두 척이었다.
미포만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돌변했다. 매섭고 발빠른 야전 사령관 아사는 거의 매일 전쟁터를 호령하고 다녔다. 그에게는 마른 땅, 젖은 땅이 없었고 안전지대, 위험지대가 따로 없었다. 그것이 한 기업 10단을 통솔한 총수 아사탄의 모습이었다. 드디어 진수심. 독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입이 마른 순간이었다. 이 무쇠덩어리가 과연 뜰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배는 떴다. 미포만의 신화가 완성되던 74년 6월, 정주영과 현대민이 창조한 거대한 유조선은 묵직하게 태평양을 향해 나아갔다. 2년 3개월 만에 조선과 조선소 두 과업을 동시에 완성시킨 미포만의 한국인들. 세계 조선 역사는 이것을 세계 최단시간의 신화로 기록해둘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울산 조선소는 수많은 고용을 창출하면서 세계 최대의 조선소로 성장한다. 조선소를 건설할 무렵 한 경제학자는 현대 조선소가 성공하면 열 손가락에 불을 붙이겠다면서 아산이 무모하다는 비웃음을 보냈었다. 이번에도 아산의 끝판 한판승이었다. 상에 앉은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말할 때 아사는 한 발 한 발 현실의 벽을 타개해가는 사람이었다. 정책이 진행되면서 난제로 등장한 것이 유속이었다. 10톤 바위도 집어삼켜 초당 8.2m의 유속이 등장한 것이다. 마치 수심을 알 수 없는 바다에 뚝심과 끈기를 쏟아붓는 듯한 작업이었다. 그런 중에도 차츰 제방이 좁혀져갑니다. 이제 공사는 마지막 유속 처리, 최종 물막이라는 바다와의 정면 승부를 향해서 점차 가파른 고개를 올라가는 중이었다. 사실 정면 승부는 아산의 방식이다. 1967년 현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가 주목한 산업항을 건설 중이었다. 20세기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렸던 주베일 산업항이다. 코란의 나라, 엄청난 오일 달러를 끌어모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에는 내륙에서 12km나 떨어진 바다 위에 50만 톤 유조선 4척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건설되어 있다. 말 그대로 바다 위의 항구, 현대가 건설한 주베일 산업. 현대는 사실 세계 유수의 업체 벌리는 수조전에 뒤늦게 뛰어들어 드라마와 같은 역전극으로 공사를 따냈다. 계약금 10억 달러. 이것은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국은 이 돈으로 극한 외채 부도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세계 공사는 기술도 문제였지만 수심 30m의 바다에 설치할 550톤짜리 철제 자켓을 만든 일이 당장의 문제였다. 이 자켓 89개를 현지에서 제작한다면 소중한 달러의 상당 부분이 유출된다. 그것은 아산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산은 주저하지 않았다. 쾌도난마의 결정을 내린다. 10층 빌딩 크기의 철구점을 89개를 보트와 바지선에 실어 하나씩 해상수송한다는 것이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주베일까지는 12,000km. 파도와 풍랑이 극심한 바다였다. 울산에서는 반나절 나터 자켓이 제작되고 이를 끌고 갈 터그보와 바지선이 준비되었다.
카드와의 싸움 속에서도 자립전략이 주베일에 안컴으로써 세계가 놀란 수상작전은 무사히 끝났다. 그리고 그 자켓들이 수심 30m에서 한계 오차 5cm로 정확히 설치되면서 세계는 또 한 번 놀랐다. 현대의 기술진들은 그 자켓을 이용해 해안에서 12km나 떨어진 바다 한복판에 50만 톤급 유조선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해상 터미널을 건설함으로써 20세기 최대의 토목공사를 완결시켰다. 걸프만의 거대 통로, 야심에 찬 사우디아라비아의 현대화 기지, 그리고 망망한 데에 만들어진 인간의 길. 그것은 결코 망설이거나 우회하지 않는 아산의 정면 승부 기지를 말해주는 하나의 증거였다. 서산 방조제의 마지막 승부차는 170m였다. 제방이 좁혀지면서 가공할 급류는 15톤, 30톤의 돌무더기도 한숨에 삼켜지고 있었다. 도대체 끝이 안 보이는 싸움이었다. 저는 이때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또 하나의 결단을 내린다. 방패로 물을 내야 한다. 조선을 방패 삼아 물길을 차단해야 한다. 그 유명한 유조선 공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유조선 공법이란 회선 직전에 23만 톤급 유조선을 제방 사이에 감춰 유속을 줄인 후에 일시에 양쪽에서 제방을 쪼개 들어온다는 발상. 그 착상이 너무나 독특하고 기발해서 나중에 정주영 공법이란 별명까지 얻었던 방법이다. 1984년 2월 25일 유조선의 접안 준비가 시작됐다. 늘 그랬듯이 아산은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에 나섰다. 만일 이 공법이 성공하면 공기를 9개월이나 단축시키면서 4천만 달러의 공사비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세계의 눈과 귀는 서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법을 지켜보고 있었다. 국내 방송사들도 현지 생중계로 시시각각의 상황을 보도하는 중이었다. 네, 이곳은 약 7km가량 떨어져 있는 육지를 수로 연결해 가고 있는 충청남도 서산군 부성면 창리의 간척공사 현장입니다. 강성주 기자 나와주세요. 네, 오늘 오전 세계의 매스컴과 토목학회도 단순하면서도 매우 기발하고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극찬했던 유조선 공법이었다. 그러나 과연 성공할 것인가? 방조제에 근접한 유조선 탱크에 시간당 16,000톤의 바닷물이 투입되면서 드디어 유조선을 가라앉히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잠시 가공할 유속이 숨을 죽이는 이때를 통과 제방과 유조 사이의 틈을 메꾸는 작업이 숨가쁘게 펼쳐진다. 180대의 대형 트럭들이 초음을 다투어 골재를 실어나고 예인선들은 유조선이 밀리지 않도록 공룡과 같은 덩치를 힘겹게 떠받치고 있었다.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급기야 아산은 유조선에 뛰어올라 작업을 지휘하기 시작한다. 백전노장의 장수 아산에게도 바다와의 싸움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울산에서 유조선을 만들어내던 때 550톤의 자켓을 해상으로 실어나른 그때의 승부와는 또 다른 싸움이다. 날이 밝으면서 더욱 뜨거워진 국내외의 관심 속에 유조선과 방조제의 간은 조금씩 틈을 메꿔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조선과 제방의 틈이 메꿔졌다. 3억 4,700만 톤의 물길이 차단되는 순간
가공할 유속이 아산과의 정면 승부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이제 저 양쪽의 방조제를 완전히 잇기만 하면 바다를 가로막는 인간의 심화는 완성된다. 집념으로 대적했던 그 바다, 자신의 의지로 창조해낸 그 땅 위에 아산 그가 섰다. 바로 북창조의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정주영가의 하루는 신새벽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 재벌 청수의 집안답지 않게 소탈하고 간소한 모습이다. 새벽길을 달려온 아들들이 당번제로 참석하는 아침 식사는 이 가정의 오랜 전통이다. 한상에 앉아 한솥밥을 먹지 않으면 부모 형제도 멀어 내 혈연만큼은 가까이 두고서 보듬고 살아야 한다는 게 아산의 생각인데, 연애와 나이 어린 손자들의 정중한 배웅을 받고 장성한 아들들이 동행하는 도보 출근이다. 지가 추웠나? 그래, 그래, 가져보니 안 갔다. 집에서 회사까지는 3km.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아산은 매일 이 길을 걸어서 출근했다. 전차 싹쓸 아끼던 젊은 날의 추억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의 즐거움 때문이었을까? 덕분에 산 부자들은 현대그룹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는 직원들이다. 아산 정주영. 오직 성실성만이 자본이었던 청년 시절부터 오늘까지 그는 늘 앞을 보며 달려온 사람이었다. 늘 크고 빠른 걸음으로 여기보다는 저기, 오늘보다는 내일을 투시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황무지에 스스로 나무를 심어온 손큰 개척자였다. 이익을 우선해서 남의 것을 인수하는 그런 기업인이 아니었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 하나 회사를 만들고 필요한 산업을 일으켰다. 아산의 계속된 발전과 확대의 과정은 현대라는 한 그루의 성장사이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사이며 부흥의 역사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키워온 오늘의 현대는 세계의 한국의 기술력과 국가 신인도를 높여주는 상징으로 존재한다. 조선에서 원전, 프렌트와 제철 등의 국가기관 산업에서 자동차와 건설, 전자, 통, 매스컴 등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분야까지, 중후장대형 산업에서 초정밀 글로벌 정보 세계까지, 현대와 현대맨들이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창조의 길이며 희망의 미래다. 이제 현대그룹은 세계를 움직이는 127개 파워 집단 하나로서 세계 경제의 한 부분을 떠받치고 있다. 산정주영. 그는 늘 시대의 선도를 달리면서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그래서 그의 고뇌는 바로 한국의 전환점을 의미했다. 그 아산이 80년대 들어서 통일조국의 미래 개척에 나섰다. 그 첫 번째 장정이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회심의 기회 올림픽 유치였다. 유치위원장을 맡은 아산은 유럽의 현대맨까지 총동원해가면서 유치작전을 편 끝에 일본을 누르고 서울 유치를 성공시킨다. 하나빌드 세울.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은 지구촌의 화합잔치였다. 세계는 한국의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다. 또 한국인이 갖고 있는 통일의 염원을 확인했다. 그것이 올림픽을 말없이 지원했던 산의 바람이자 의도였다. 그로부터 15년 뒤 아산의 육남인 정몽주는 2002년 월드컵 축구를 유치시킴으로써 21세기로 가는 한국의 문을 열어놓는다. 통일조국의 미래 개척에 나선 아산이 일찍부터 눈을 돌린 곳이 소련이었다. 90년 10월에 소련 방문을 시작으로 아산의 시베리아 개발 구상이 본격화됐다. 97년 아산은 블라디보스크로 향한다. 극동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호텔 현대의 개관식. 아산은 부동항 블라디보스토크의 호텔 겸 비즈니스 센터를 세움으로써 국방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그에 앞서 아산은 이미 89년부터 중국개척에 나서고 있었다. 대륙을 놔두고는 북한개척도 통일조국의 미래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 그 타고난 개척자 아산의 발걸음이 마침내 89년 1월 국내 기업인 중 최초로 북한 땅에 닿는다. 아산과 북한 당국이 논의한 것은 금강산 공동개발을 비롯한 경제기술 분야의 협력이었다. 아산으로서는 통일의 물꼬를 튼다는 사명감이 있었고 북한은 한국 경제 기적의 견인체 아산의 경험과 자본을 필요로 했던 회담이었다. 아산은 떠나온 고향 땅에 안내된다. 통천군 송전면 아산리. 고향 집엔 감나무만 그대로일 뿐 분단의 이질감과 가난만이 무성해 있었다. 아산은 분단된 조국과 고향에 그동안 쌓은 경제 경험을 나눠주고 싶었다. 그래서 경제로 분단의 벽을 헐고 싶었다. 그것이 아산이 북한을 방문한 보다 깊은 뜻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싱그러운 대지가 있었다. 어둡고 긴 겨울이 지나면 생명력으로 소생하는 땅. 심은 대로 거두고 땀 흘린 만큼 보답하는 정직한 땅이 있었다. 아산이 어두운 정치 현실을 떠난 직후 맨 먼저 찾은 곳은 서산 농장이었다. 말하고 주장하긴 쉽다. 그러나 현실의 땅에 실천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사람을 개척자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아산은 끝내 바다를 막아 농토를 창조하고 그 농토 위에 자신이 주장했던 경쟁력 있는 농지를 구체화시켰다. 농업과 쌀은 민족의 생존과 자립이 걸린 대상이다. 아산이 그토록 이 농장에 창조에 몰두했던 것도 조국의 미래를 염려한 때문이었다. 바다 같은 농토를 만들고 태산 같은 식량을 거둔 아산.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겨울에도 논발을 헤치고 한뼘 한뼘 땅을 일구시던 아버님을 잊을 수 없다.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까. 아산은 농장 한켠에 우사를 짓고 목장을 조성했다. 그 옛날 소년은 아버지가 소를 팔아모아둔 70원을 들고 집을 뛰쳐나왔었다. 장남을 1등 농부로 만드는 게 소원이셨던 아버지였다. 이제 그 소년이 80이 넘어 5천만 평에 가까운 들판의 농부가 됐다. 1997년 5월 현대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장. 현대맨들의 열광 속에서 그는 그대로 전설이고 신화였다. 그리고 현대맨들은 그 살아있는 신화, 창업자의 수상을 영구 보존한다. 계획입니다. 하나, 둘, 노동과 현장에 살았던 이 손이야말로 지난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역사다. 그 강인하고 지칠 줄 모르는 한 기업인의 행보는 이 땅에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을 마련한다. 1998년 6월 16일 지구의 마지막 남은 철의 장막은 팔순의 거인과 500마리 속대의 행렬을 맞이하기 위해 그 오랜 세월의 빗장을 소리 없이 걷어내고 있었다. 민간 차원의 합의를 통해 판문점을 넘어 방문이 이루어진 것은 분단 이후 최초의 일이었다. 아산이 서산농장의 풍요로운 초원에서 지극정성으로 키운 솥과 함께 방북길에 오르던 날, 서산농장은 주민들의 환송식으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축제의 설레임은 날 개통된 통일교를 지나 임진각에면서 차라리 내가 소라면 하며 탄식하는 실향민의 비원과 통일의 열망이 뒤섞인 가슴 뜨거운 감회로 이어졌다. 국내외 취재진은 이 역사적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세계 언론의 관심은 판문점으로 그리고 현대로 집중됐다. 솥대머리 방북은 아산 개인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16년 만에 금이 환영. 과거 가난과 시대의 질곡으로부터 탈출할 기회를 주었던 아버지의 소 한 마리는 이제 천 마리 소화되어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을 뒤집어가고 있었다. 7박 8일의 방북에서 얻어진 성과, 그것은 아산의 일상을 관통해온 기적같은 승리의 말을 또 한 번 허락한 시간이었다. 가을부터 금강산 관과 89년 방북에서 금강산 개발 의정서를 교환한 후원 사업으로 남아있던 금강산 관광을 마침내 실현시키고 돌아온 것이다. 이는 어떠한 조건도 앞세우지 않은 한 개인의 순수한 염원이 이뤄낸 값진 결과였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98년 10월 2차 솥대머리 방북에서 나는 북한 최고의 실력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다. 당시 외부인과의 접촉이 거의 없던 김 위원장이 아산의 숙소로 직접 찾아온 것이다. 아산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뢰를 가늠할 수 있었던 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현대의 남북경협 사업에는 한 줄기 서광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8년 11월 동해항을 떠나는 금강호의 힘찬 태꾸동 소리와 함께 분단의 장벽은 또 한 번 그 반세기의 시름을 털어놓았다. 남북경협전담회사로 설립한 주어 현해아산의 창립식에 북측의 축하 전문과 리본이 전달되어 또 다른 화제를 낳을 정도로 남북경제협력은 굳건한 터들을 갖추게 됐다. 아산의 솥대머리 방북이 가져다준 성과는 실로 눈부시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생의 바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반향과 기대를 모은다. 아산 정주영. 그는 남북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을 같이 함으로써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끈적끈 구체시켜 나간다. 그는 변화를 선도해왔고 이를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17세 가출 청년에서 이는 한국 최고의 기업인인 정 좌절과 포기의 함정으로 가득했던 그 치열한 역사와의 싸움에서 당당히 정면 승부로 맞서온 그가 이제는 자유로운 아버지의 음성으로 삶을 꿰뚫는 해안 하나를 남겨준다.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담담한 마음은 당신을 더욱 굳세고 바르고 청량하게 만들 것입니다. 중국에는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정주영이 없다. 중국의 권위 있는 한 출판인의 말이다. 그렇다. 우리에겐 정주영이 있다. 얼마 전 아산은 아들 몽준에게 이제는 쉬려 한다고 말이다. 그 말을 전해들은 홍콩의 한 잡지는 이렇게 썼다. 그는 그럴 자격이 있다. 아산은 충분히 쉴 자격이 있다. 그러나 그가 쉴 것인가? 아산 정주영. 그는 대체 쉬는 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인다. 결국은 집이서 이제 그 세 방을 얻었는데 그때 50전씩, 한 달에 50전씩 주고 세, 참 낙산 후에 이제 문간방 세 방을 하라고 얻었는데 50전씩 이제 주고 한 달에 50전씩 주고 이제 세 방을 얻었는데 밥은 저녁에 그 방에다가 불을 떼야지 하니까 건행을 해야지 하니까 저녁 한 번만 밥을 해 먹고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저녁에 저,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밥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침엔 찬밥을 먹고 저녁만 한번 더운 밥 먹고 방에다 불을 떼야지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무 조그만 장작 한 단이 10전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 밥을 하면은 20전이 되니까
10전만 들여서 저녁 한 번만 하면 그냥 한 달에 300원이 남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저축을 했고 그 당시에는 전차가 있었습니다. 버스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차가 오전인데 전차를 타고 댕겨본 일이 없습니다. 오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이제 신발이 이제 다니까 신발에다는 이렇게 타야 가죽으로다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대서 신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뭐 굉장히 오래 신고 이랬죠. 어쨌든 물론 지금도 제가 담배를 안 피우면 지금은 돈이 없어 안 피우는 게 아니고 그때는 돈이 아까워서 담배를 안 폈습니다. 배도 안 부르는데 그 연기 퍽퍽 피워서 돈 없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담배를 안 피우고 지금은 뭐 건강에 나쁘다 그래서 안 피웁니다. 그는. 물론 그 당시에는 다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참 귀족이나 댕기는 데죠. 그런 거 물론 뭐 뇌동자든 댕길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난 지금도 우리 현대조선이나 이런 데 일태에 우리는 모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 그분들한테 늘 얘기를 합니다. 집을 살 때까지는 왜 트립을 사는 거냐? 그래 그 세입방에 왜 그건 이사할 지게 무거운 데 집만 가지고 댕겼냐? 라디오 하만 하면 사도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사실 깊은 얘기는 라디오에서도 들을 게 많다. 그리고 왜 다방에 앉아서 배도 안 본데 훌쩍훌쩍 잘 마시고 돈을 버리느냐? 아 그 다방에 갈 때 배가 고프면 우동을 한 그릇 사 먹지. 정말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확실히 그래가지고 우리는 조그만 전세를 얻고 그 전세가 또 좀 큰 전세를 얻고 또 큰 전세를 얻고 하여튼 서울 주변에 그 모든 데 이제 싼 전세를 얻고 댕기다 돈을 맨들여서 첫 번에 집을 하나 샀는데 서대문 형무소 맞은편에 현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그 산꼭대기 집들은 다 요즘에 헐어버리고 없대. 거기서 초가집을 하나 샀죠. 뭐 어떠면 하늘에서 내려오면 처제 집이 될런지 모릅니다. 제일 높은 데 있었으니까요. 사실은 나는 서울에 와서 쌀가게에서 쌀 배달을 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 법률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려고 했댔습니다. 그거는 왜 그 당시에는 이광수 씨가 그 쓴 흙이란 소설에 동아일보 장편을 할지 거기 침독해가지고 허숭이처럼 돼가지고 무식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변호사가 되려고 법정통신이라는 그 이제 잡지를 사다 보면서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낸 개혁서, 현대가 낸 개혁서를 보면은 배를 맨들여서 한국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자기 은행 돈을 갖겠다고 한 게 아니고 당신 나라 선주들은 그 배 살 돈이 하나도 없어서 세계 시장에 팔아서 세계 선주들부터 낸 이익을 자기한테 갖겠다 그랬는데 외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서 그런 배를 맨들여 보지도 않고 현대가 처음 맨들여 본 사람한테다 배를 주문할 수 있겠느냐. 배를 한국에다 주문할 수 한 번도 안 맨들여 본 현대에다 주문할 사람이 있다는 증명을 가져오라. 증명을 가져오면은 차관에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나. 아주 어렵게 됐죠.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맞아. 앞뒤가 사리가 꼭 맞는 얘기를 합니다. 아, 오나스에서 처남 레바노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참 그 지금 생각해도 한심한 얘기죠.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그 5만 분지 지도 그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아주 얘기가 굽어지죠.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네 배를 맨대 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고 엉터리를 하면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턱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26만 돈짜리 탱카 두 척을 그 사람이 3,700만 불씩 약 7천만 불에 계약을 해서 그때 우리 돈으로 다 현금으로 다 계약금을 한 13억 탁 받아가지고 외환에다 탁 송금을 하고 계약서 하고 그걸 들고서 영국 정부에 들이댔으니 영국 정부 옴짝 못하고 차관 승인해줬죠. 우리는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기업을 그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나갔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기업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전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실전을 치는 군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세계 줄거리를 이루는 모든 과거 사람들 우리는 서양의 역사를 줄거리를 이루는 나폴레옹이 구라파를 모든 것 지배할지게 그리고 우리는 이 중국의 삼국시대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볼지게 또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가 밀리고 밀고 하면서 거기에 모든 사령관들이 쓴 글을 볼지게 가장 어려운 것은 전쟁이지 전쟁 이외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어려우냐 수많은 부하가 죽어나가고 수많은 참모가 죽어나가고 자기 생명이 촌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해외에 뛰고 밤을 새워 일한다 그래도 죽어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풀지 못한 일을 내일 다시 생각해서 풀 수 있고 오늘 진 일을 내일 다시 우리 안전한 생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전쟁만 없으면 어려운 일은 없고 우리나라 장래도 우리는 공산군이 쳐들어오는 전쟁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세계 모든 무역장벽 여한 어림이 있더라도 발전해 나갈 거다 나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도 모든 자기 장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자기가 불구자 아닌다면은 아주 천혜의 혜택을 받고 우리는 가장 사계절이 분명한 아름다운 이 땅에 태어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장래는 밝고 기쁘고 향복뿐이지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독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에 놓여 있는 여건에 적합하도록 목적을 세우고 발전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꼭 보세요. 자동차도 지금 그렇죠? 여러분께서 지금 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기술 발전 그렇죠? 달에 로켓을 타고 가서 다시 거기서 발사해서 돌아왔죠? 그리고 이 콜롬비아 우주 비행기가 세계를 빙빙 돌고 또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세계 모든 통신 대금을 다 받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일본이 또 어떤 컴퓨터 분야에서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을 능가할 거다. 한국이 뭐 이제 시작해서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도 낙심할 게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저 사람들이 좀 몇 마리를 앞서갔는데 왜 이제 그것을 쫓아갈 거냐. 우리는 몇 마리를 앞서가는 걸 갖다 지금서부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는 시점에 우리는 동승하는 거예요. 놓여진 위치에서 선발자, 강대국 그것을 어떻게 쫓아가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크고 앞서갔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모든 기업인은 이런 거예요. 기업은 사업에 손해를 봤다거나 이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 없이 암만 어려움에 당하고 파산을 하더라도 본인이 실패했다고 손을 들지게 비로소 실패지 인간이 자기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영원히 난 승리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 올림픽을 유치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유치하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그 올림픽을 유치해가지고 많은 빚을 져서 빚을 올림픽 때 후손에 남길 거냐 그리고 득이 되는 게 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을 하고 심사숙고 끝에 유치하자 이렇게 하자 유치했다 그래서 뭐 올림픽이 또 거저 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우린 그때 일본하고 그 거기 가서 바덴바덴에서 서로 유치 경쟁을 했지만요. 그 우리는 경쟁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때 이겼어요. 먼저 올림픽을 유치해가지고 그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크게 경제나 모든 문화가 발전한 나라가 있고 올림픽을 유치해서 올림픽을 치고 빚만 남긴 나라가 있어요. 그 모든 계기는 그것을 그 국민이 단결하고
또는 그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달결해서 어떻게 계기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올림픽은 우리나라 경제, 문화 모든 발전에 큰 예, 분기점을 만들어 줄 거야. 아주 비약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걸 계기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빚이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못 1억 불이라도 남는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개인 기업으로 이렇게 사기업만 일하는 것은 앞으로 한 10년 흘렀는지 20년 흘렀는지 그거는 재미가 붙는 대로 더 할 겁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뭐 서산 농장에 가서 하는 것도 그건 개인 일이니까 그거는 그거는 일생 아주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날까지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는지 그 기한을 정할 수도 없는 거 그런 거지요. 뭐. 네, 무슨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다가 사업이 어려워서 슬펐다 이런 일은 전혀 없었고요. 네. 네, 뭐 사업이야 뭐 해나가다가 무슨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오늘 안 될 일 내일 더 잘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안에 그 88 올림픽이 일본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따온다 하는 것은 아마 다들 놀랐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우리가 그 정말 참 경제 기적을 이뤘다. 그 한 기적이죠. 네. 그것도 현실인데 그 현실이 기적으로 된 게 아니고 노력으로 사실 됐는데. 물론이죠. 그 초문이 한 번을 해서 그 기간도 길지 않죠. 열흘 동안. 그래서 난 그때 참 큰 교육을 받고 왔는데, 우리 민족이 한 덩어리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목적하는 건 뭐든지 이룰 거다. 아주 이런 그 정말 참 교훈을 재확인했어요. 제가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향상하는 데는 물론 이 교육의 기관에서도 향상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그 인간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향상되고 있다. 그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봉급도 중요하지만은 그 직장으로 더불어서 모든 그 인간은 인류는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안정이 직장의 안정이 정치의 안정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봐야죠. 어느 직장이든지 참 사람이 중요하고 그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난 그렇습니다. 네 사람은 모여도 이런 직장뿐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그 노는 장소에서도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장소가 뜻이 있고 그 노는 장소도 뜻이 있고 또는 무슨 일을 해도 이런 장소가 뜻이 있고 항상 자기가 여러 사람의 도움되는 위치에 늘 살아야겠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참 잘 되고 우리들이 사는 모든 사회와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그 선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잘 발전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어제는 네. 기업의 역할이 그 자기 그 일테면 개인의 영달의 역할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자기가 맡은 기업의 발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문자 그대로 그 국가의 발전과 그 분야 사회 발전 그 분야 산업 발전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저는 늘 바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아주 인류 기업의 인류 경영인이 되고 싶으면은 먼저 애국심을 정립하라고 합니다. 네. 네. 애국심이 정립 안 된 사람은 큰 회사를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국민과 사회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냥 어떻게 그 한 요령과 재주로다 몸쓴 어떤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그 좋지 않은 힘과 결탁을 해가지고 한번 두각을 나타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 회사가 영원히 발전되고 자기가 영원히 사랑받는 기업의 장을 이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첫째 애국심이 정립돼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야말로 그 첨단 산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국민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현재 뭐 반도체 산업이니 기타 여러 가지 그 첨단 산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반도체 산업도 지금 현재는 개발 기준으로 보면 아직 훨씬 그 개발 기술이 뒤떨어져 있지만은 생산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한국이 지금 현재
일본을 내놓고는 미국이나 구라파 수준도 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와 모든 기업이 힘을 써가지고 개발 기술만 발전시키면은 완전히 세계 이 가장 상위층에 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간다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능 올림픽 8년패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젊은 층들의 그 공부에 대한 이 향항 열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부모가 자녀를 공부시킨 그 열정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우리는 5천년 민화민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배우기 전부터는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총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우리 기업의 지도자들에서부터는 정치, 경제, 사회 지도층이 더 분발만 하면은 우리나라는 2000년 돼야 정말 참 아세아의 촛불이 될 것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직하고 좀 더 성실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폐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자기 그 앞날을 개척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이 나라는 기필코 온 세계가 부러우는 나라로 번영시킬 걸로 난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항상 이 자성해 가면서 네. 또 미래를 향해서 네. 아주 긍지를 가지고 일해 줬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KBS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KBS에서 주어진 제목은 나의 한 기업인으로 경영 철학이다 이렇게 제목이 주어졌습니다만은 나한테 무슨 경영 철학이 어떤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기업인으로 생각하는 바 그리고 한 기업인의 성장 과정과 많은 그 체험에서 현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과거와 또 내 현재와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체계적으로 배워가지고 어떤 개형학을 배워가지고 어떤 개형의 사고가 정립되지 않고 쭉 성장해 오면서 그 현재 과거에 그 조그만 중소기업에서부터 그 다음에 중기업 또 오늘날 국내 대기업 또 어떻게 보면 현재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이렇게 그 커진 과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렸을 적부터는 어떠한 성장이 나에게 현재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순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농촌에서 가난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나는 이 강원도 통천 이 송전면, 동천군 송전면 아산이라고 하는 한 50호 되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915년 겨울에 그 시골 초원에서 이 칠남매, 아들 6세 딸 하나 있는 그 칠남매의 그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역시가 칠남매, 아들 6, 이 딸 하나, 우리 고모가 한 분 계십니다. 아버지도 역시 또 우리 집안의 장손이고 나도 또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어렸을 적에는 커서 서당에 한 3년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천자문에서부터 결국은 이 소학, 논어, 맹자 이런 걸 읽었기 때문에 이 상강 오류는 서당에서 이 어렸을 적에
6살에서부터는 9살까지 3년간 배우고 또 소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서담에서 이 그 어려운 글을 이렇게 배우고 매일 아침 선생님한테 외워서 책을 듣고 외워 바치고 또 외워 바치지 않으면 회차리로 종아리를 맞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히 배웠기 때문에 이 어렸을 적에 그 배운 글은 지금 이 한문으로 생각하면은 여지간에 그 대학에서 배우는 거 한 가지로 정치, 경제, 윤리 모든 거 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학교에 들어갔는데 소학교에 사실 들어가니까 배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소학교에서 배운 것은 구구법하고 막 일본말 조금 배우고 이런 것밖에 없고 사실 배울 게 없어서 1학년을 들어가서 댕겼는데 막 1학년에서도 무슨 이 창가나 뭐 이런 거는 낙지점이지만은 다른 거는 다 100점이고 2학년 배울 게 없으니까 또 3학년 올라가라 그래서 3학년 올라가도 사실은 배울 게 없습니다. 아주 실컷 놀고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절은 이 소학교 5년간이다. 사실 배울 게 없으니까 아주 실컷 놀았습니다. 그리고 소학교를 조립받고 아버지가 우리 동네에서는 아주 소문난 부지런한 또 농사군이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농사를 짓는데 아주 근검절락해서 그 여러 동생들을 농사를 재가지고 논을 이렇게 이 논에다 보를 만들고 논을 일구고 밭을 또 화전을 일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동생들을 장가 보내고 또 논을 만들고 또 밭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분가를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간 부지런하지 않아가지고는 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부지런한 건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아버지께서는 내가 맡아드리니까 아주 가장 그 힐링 아주 제일 그 부지런하고 우수한 농군을 만들기 위해서 소학교 졸업마자 대로 댕기면서 농사를 시켰습니다. 우리 농촌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아침에 어두워서 집을 떠나가지고 그 밭에 나가면은 그 먼 밭이나 논에 나가면은 거기 가서 환하게 받고 받자마자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또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또 이렇게 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부지런해도 또 흉년이 들면은 아침에는 죽서 먹고 점심은 안 먹고 저녁엔 밥해 먹고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조반석죽입니다. 그래 이 근간의 모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조반석죽이란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아침에는 밥을 해 먹어야지 점심을 안 먹으니까 이 시장길을 모르고 밤에는 잘 테니까 죽을 수 없고 그냥 잠은 또 그냥 들고 이러기 때문에 농촌에서 아마 대부분 흉년이 들거나 어려운 집에서는 대부분 겨울에 일 안 할 적에는 그 초반 석죽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어렸을 적에 지낸 얘기를 하는 것은 이 KBS 시청자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그 젊은 사람들에게 다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까 해서 막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당시는 일제한데 막 일본 그 총독 통치하에는 우리의 모든 농촌이 다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면은 굶었지 총독부에서 무슨 대책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봄이 되면은 촉은 목피, 나무 뿌리로, 나무 껍질로 또 끼니를 외우고 그리고 모든 그 어리고 또 너무 이렇게 그 잘 먹지를 못해서 황달병이 들고 모두 또 부항이 나서 부고 또 거기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총독부 조정에 이 전번 유도에 의해서 이 남선 이런 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가고 북간도로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시골에서 저희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린 나이지만은 너무 그것이 또 역겨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 고생스러운 역겨운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것이 어린 생각에도 또 아주 전전 또 절실히 또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때
그 다음에 농촌에서 떠나야 갔다 하는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는 우리 동네에서 한 50호 있는데 구잡내 집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동아일보라는 신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기 시작해서부터는 농촌을 떠나야겠다 하는 생각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여러 가지 그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얘기가 쓰여져 있고 도시의 생활, 모든 여러 가지 정치, 사회면 그때는 뭐 우리가 경제라는 면이라는 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신문이 오면은 먼저 사회면 또는 그 재밌는 소설 이런 것을 제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침에 조간은 방인근 씨가 쓰는 우리가 한 16살째 그걸 봤는데 그 마도 향불이라는 소설을 썼고 또는 석간에는 이광수 씨가 쓰는 흙이라는 소설이 써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그 많은 또 감명도 받고 도시를 동경하기도 되고 또 도시에 나가서 그 농촌에서 사는 거기서 떠나서 도시 생활을 하고 싶은 열렬한 그 동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가서 그 어떤 생활을 해보겠다는 것은 염두에 못 나고 어쨌든 그 농촌을 떠나기 위해서 맨 처음은 그 당시 저 이 청진, 성진 그쪽에 일본 제철이 뭐 이 조그만 용광로 뭐 제철설 만든다 그래서 그런 공장이라도 가서 일을 해볼까 하고서는 거기를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여비가 없으니까 첫 번 계획은 그 동네 나보다 한 두어 살 더 먹은 지주원이란 그 사람하고 둘이서 그 두 애들이 이제 계획이 가면서 밥은 얻어먹으면서 가거나 또는 어디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갈 생각으로 다 첫 번에 떠났습니다. 떠나서 맨 첫 번에 그 걔는 나보다 한 두어 세 살 더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부끄러운 게 날 보고 가서 이제 첫 번 새벽에 떠나서 한 50리쯤 가서 어느 농촌에서 밥을 얻으라고 날 보고 시켰습니다. 그래 한 여러 집이 기웃기웃 하는데 한 집에서 아침 조반을 먹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길 가는 사람이 노비가 떨어졌으니까 밥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인이 그 농군이 이렇게 조반을 먹다 이렇게 치다 내다보면서 아 그 노비가 떨어지지 않도록 꼭 비뚤어매지 그래 꼭 잡아매지 않아서 떨궜느냐고 그렇게 해서 그냥 부끄러워서 사실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렇게 말을 건네는 사람은 그 밥을 줄 사람인데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거기서 도망해서 밥 얻어먹는 것은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원산을 지나서 고원이라고 갔는데 그때 고원에서 평양까지 철도를 닦았습니다. 이 평원선이라고 철도를 닦았는데 이제 그때 16살인데 그 공사판에 가서 그 흙을 담는 그 밀구르마 이제 그거를 밀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장마가 져가지고 뭐 이 45전을 주는데 밥값은 32전인가 이랬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 많으면은 오히려 밥값을 더 걸머지고 옷은 점점 해지고 신발은 떨어지고 이래서 그냥 오히려 빚을 져가지고 떠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거기 달아나서 있다는 소문이 이제 들려가지고 아버지께서 찾아와가지고 고향에 다시 또 붙들려 가서 또 농사를 지고 또 한 해를 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이제 소를 팔아서 집이다 그 괴짝속 밑에다 관차둔 것을 이제 그걸 훔쳐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을 왔습니다. 서울을 와서 그때는 그래도 그 돈을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 부기 학교라고 이 부기 이럴 테면은 그 경리 장부 정리하는 그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하고 며칠 다니는데 그 어떻게 또 그게 이제 그 전에 집에서 서울에 그 부기 학원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한 그것을 근거를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 찾아와서 이제 내려가자 그리고 안 내려가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건데 아버지께서 통사정을 해서 할 수 없이 고향에 내려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왕 서울 왔으니까 아버지께서 그 동물원 구경을 한번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그다음 그때가 이 태평로 그쪽에 조그만 그
북의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다음에 이 동물원을 갔었습니다. 이 창경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동물원을 거제 구경을 시켜주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가니까 바깥에다가 대인은 을어는 10전이고 소인은 5전이라고 이렇게 입장료가 써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뭐 아버지께서 뭐 우리 동네에서 아주 그 구두쇠로는 1등이니까 뭐 자기는 시골에서 호래이 다 봤으니까 난 바깥에서 기다릴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호래이 보고 나오라고. 그래 뭐 나도 호래이 뭐 안 봐도 좋다고 나도 뭐 그러면서 다 봤으니까 뭐 안 봐도 좋다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께서 그러면 이왕 왔으니까 동물원 들어가서 뭐 호래이나 보자고 이렇게 해서 그때 아버지가 10전 내고 내가 5전 내고 들어가서 보고 이제 고향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고향을 내려가서 평생을 그 농산일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흉년이 들면은 굶고 그렇게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도저히 농, 그 시골 있을 생각을 그다음에 안 하고 이제 그 다음해 봄에 다시 그다음에는 그때는 뭐 아버지가 아주 천통같이 돈은 잘 감추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서 훔칠 수도 없고 또 꾸울 수도 없어서 내 친구 한 사람하고 우리가 서울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서울을 걸어 올라왔는데 뭐 사고 무척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 그 어린 고충하는 게 싫어서 그 내 친구는 오인보시라고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감사를 하고 있지만 나보다 나이 좀 훨씬 많은 우리 소학교 동창입니다. 그분은 소학교를 장가 들고 우리 소학교에 들어왔던 사람이니까 나보다 나이 많아서 지금 한 70 되었습니다. 그래 그분은 서울 떨어지고 나는 인천을 갔습니다. 인천 가서 그냥 세 끼 이 밥을 먹기 위해서 모든 닥치는 일 하여튼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물론 뭐 부두에서 그냥 짐을 내리고 날리는 일서부터는 모든 일을 다 하고 또 거기서 얼마 지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는 또 채석장에서 일을 하고 또 그 모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동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날 그냥 그늘 밑에 서서 시원한 바람만 쐬도 나처럼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드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태양 밑에서 모든 게 힘든 그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모든 그 일을 해나오고 그리고 차차 그 중에서도 아주 근검절락해가지고 좀 이따 우리가 안정된 직장을 처음 얻었습니다. 그것이 정유소에 들어가서 쌀을 배달하는 일을 그 다음에 맡고 한 달에 얼마씩 그때 12원씩인가 한 달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쌀값이 15원 이렇게 했으니까 쌀 한 가만 값 조금 덜 받고 그 다음에 세 끼는 그 집에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안정된 직장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자리가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거기서 그 정유소를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 3년 있다가 그다음에 쌀 장사하는 걸 배워가지고 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장사를 시작한 맨 처음입니다. 그래 그 쌀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이제 배달을 직접 이제 배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게에서 정미소 값하고 똑같이 팔고 또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배달료를 좀 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그 당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무학자 고개 넘어 그 당시에 서울상업학교 그때는 경상상 여자상업학교 그 기숙사에도 쌀을 대고 또 배제 그 여학교 거기에다도 그 당시 이 기숙사에다 쌀을 대고 그래 아주 쌀 장사가 참 곧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소위 대동아전쟁이라고 하는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쌀이 통제가 돼서 개인은 쌀 장사를 못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쌀은 정부가 관리를 하고 된 배급제도가 전쟁이 나면서 시작이 돼서 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얻은 돈을 가지고서는 가장 적은 돈을 가지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하고 여러 군데를 쫓아대고 한 것이 자동차를 수리한 그 직구를 만든 이유라고 그 사람 이제 그때 경성 서비스 생겼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하면 참 돈이 벌릴 것 같아서 그다음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도저히 이건 안 돼서 그 내가 그 전에 쌀을 외상으로 얻어다 팔고 외상을 갖고 하던 삼창정미소 그 오윤군씨라고 하는 그 영감님을 찾아가서 그 고리대금업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그 고리대금업을 하고 또 그 쌀장사를 지게 내가 쌀을 외상을 얻어서 쌀값을 잘 갚았기 때문에 아주 날 신용을 했습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2천을 얻어가지고 아현동 고개나무 그 아드 서비스라고 자동차 수리 공장이 있었습니다. 수리 공장인데 그걸 샀는데 그 산다 그랬자 그저 그 공장 권리금만 사지 그 땅은 딴 사람 거고 함석집 이렇게 인데 자동차 한 네 대 들여놓고 수리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그해 3월 초순에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자동차 그 자본은 그 돈 치른 것 밖에 없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모든 부속을 외상을 들여서 자동차 네 대를 들여놓고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그 돈을 받을 때쯤 됐는데 한 25일 있다가 새벽녘에 그 일하는 직공이 칠하는 직공이 이제 손을 찔라고 그 칠에 쓰는 그 신나를 예, 불에다 던져서 물을 데우려다가 불이 나가지고 공정이 아주 삽시간 다 타고 거기 수리하던 자동차도 다 타서 그 자동차 공장 산 2천원 빚 그 다음에는 그 부속품 외상 들어온 거 빚 그 다음에 그 자동차를 물어줘야 할 빚 아주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그 어려울 때야 쌀 장사를 해도 또 전쟁이 일어나서 통제가 되고 또 자동차 공장 해도 또 불이 나고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의 연속 비슷이 이렇게 자꾸 부딪혔습니다. 그래 돈이 없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해봤지만 그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아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고리철준 그 오윤근 영감님을 찾아가서 그 불이 다 타고 돈을 못 갖게 이렇게 됐는데 돈을 더 구워줘서 이 자동차 공장을 해보니까 돈을 벌 것 같으니까 자동차 수리 공장을 더 하도록 돈을 더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감님이 참 뭐 우리도 무식하지만 정말 더 아주 우리보다도 더 이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영감님인데 그 영감님이 쭉 그 크게 정리소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는 돈을 가지고 이제 쭉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감님이 골프에 짝을 뚝뚝 뛰면서 뭐라고 하냐 자기는 여지껏 오랫동안 그 많은 고리대가범을 해도 누구든지 그 저당을 잡거나 이렇게 안 하고 전부 신용으로 줬어도 한 푼도 띄운 일이 없다. 그런데 그냥 다 틀림없이 갖다 갚을 사람들한테 뭐 저당 그런 거 자기 수속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전부 신용으로 주고 다 한 푼도 띄워서 잘 됐는데 그 정주인이 너한테 처음 돈을 띄우게 생겼다고 말이야. 아주 사람 잘못 봤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돈을 안 띄우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돈을 또 줘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영감님이 정말 큰 맘 먹고 돈을 갖다 3,500원인가 얼마를 더 주어서 그걸로 그 다음에는 그 수리공장 허가라는 게 참 어려워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 신설동 뒷골목에다 빈터에다가 함석으로 자동차에 그저 앞대가리만 들여놓고 엔진 뜯어 수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대장간 하나 차려놓고서는 그걸 또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곧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님이 돈 안 띄우는 그 기록을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도 아주 재밌게 잘 했는데 나는
이 2차 대전이 격동하기 시작해서 모든 쇠포 쓰레기 하는 공장 다 폐쇄시키기 때문에 자동 경쟁도 폐쇄하고 그 일본 사람들이 지금 남산공원에 거기다 그 뭐 신구인가 신살맨 들여놓고 하늘처럼 위하는 그 올라가는 길 옆에 난간 쇠포 쓰레기까지 죄뜯어 갈 때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그게 할만하고 또 자리를 잡을만하니까 그게 또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이 황해도 홀골 그 보강광업 주식회사라고 있는데 거기 회사 차를 우리가 그 수리공장 세웠는데 그 사장이 이 그 당시 총독부 당시야 식산은행 두치 유하광풍이 아들 유하광치기가 맏아들인데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착실히 봐가지고서는 그 수리공장 못하게 되었으면은 그 수안 홀동광산에 와서 그 광석을 평양선교리역에 실어가면 진남포 재련소로 자기네가 철도로 가져가는데 그 광석 운반하는 것을 하청을 해라. 그때 재정 때 총독부법이 그런 운송 하청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회사 직원 형태로 위장을 해가지고 하청을 시켜줄 테니까 하청을 하라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한 3년간 하청을 했는데 참 돈벌이가 그것도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1945년 그때 8월에 해방이 되던 해 그 봄에 한 5월달 돼가지고 그 현장 그 광산 소장 친구가 군대에서 그 수송 부대를 맡아가지고 하다가 돌아와서 거기 와서 그 다음에는 감독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일본 사람이 잔소리가 심한지 견딜 도리가 없어서 그 다음에는 뭐든 내가 없어도 여기 광석 수송은 잘 될 테니까 나가겠다 그러니까 뭐 또 그 일본 사람 소정이 자기 친구한테 남기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만두라 그래서 거기서 5월달에 나와서 그 다음에 한 서너 달 일거리를 찾느라고 좀 있는 동안에 해방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 광산에 내가 있다고 했더라면은 거기 있는 일본 사람들 전부 소련으로 붙들려 갔습니다. 시베리아로 전부 붙들려 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내가 거기 있다고 했으면은 또 그 수많은 운전수 노동자 뭐 확실히 또 뭐 이 그때는 모든 사용주는 적이니까 소련 군대가 돌아와 가지고 모든 사용주는 적이니까 그 한 300여 명 사람을 썼기 때문에 또 나도 또 그 일본 틈에 또 붙들려 갔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 이 8.15 해방이 돼 가지고 다시 그 다음 자동차 수리 공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하면서 각 관청에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드나들면 이렇게 보니까 모든 그 건설업자들, 청부업자들과 똑같이 자동차 수리도 그 자동차를 얼마에 권치겠느냐 이렇게 견적을 해가지고 권쳐가지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각 관청에 돈을 받으러 댕겨보면은 우리는 그냥 뭐 그 아주 조금 그 쥐꼬리만한 금액을 받게 되고 청부업자들은 건설업자들은 큰 금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서 똑같은 시간을 없애면서 자동차를 수리해서 돈을 받느니 건설업을 해서 좀 금액을 큰 걸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현대건설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6.25가 일어나던 전전해입니다. 그래 뭐 사람들 한 대사람 많았고 간판을 걸고 그때 현대자동차 공업사 그것을 해체하고 현대 건설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전쟁이 나니까 아주 일이 있는 데는 뭐 전선이든 후방이든 총탄이 터지든 퍼붓든 간에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공사의 이유는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 판문점을 뭐 평화촌이라고도 하고 그 어느 위험지구든지 쫓아다니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당시는 이 미군 공사를 하는 것이 참 좋아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건설업에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도가 부산에 피난 중에 있을 지게 정부에서
화폐를 계약해서 100대 1로 내렸습니다. 전쟁 중에 화폐를 100대 1로 내렸는데 3년 동안의 물가는 100배 뛰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대구에서 이 고령 쪽으로 가는 그 낙동강의 고령거란 다리가 다 부서졌는데 그 다리를 계약을 해서 맡았는데 2년이 걸렸는데 3년 동안에 물가가 100배가 뛰었기 때문에 아주 회사가 아주 결단이 나고 빚을 얻을 수 있는 빚은 다 얻어서 거기다 대고 그때 한 달 이자가 18%니까 12달이면은 이를테면 100만 원을 쓰면 200만 원을 이자를 내야 하는 그런 공기가 치렀기 때문에 그 공사는 그러나 그 끝내긴 했지만은 현장에 뭐 그 일 끝난 후에 뭐 장비를 철수할 기력도 없는 그런 아주 곤경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곤경과 그 사채는 오랫동안 현대건설이 일어나는 데 크고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예, 그러나 예, 그 당시 자유당 때입니다. 그러나 그 빚을 이기고 그래도 한국 국내선 꽤 우수한 건설업자로 성장해가지고 4.19를 만났습니다. 그때 뭐 이 대동공업 그분은 이 청법자로는 아주 일품입니다. 그러나 그분도 또 이렇게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또 정치한다길 돼서 아주 몰락되고 말았지만은 뭐 이 대동공업 그 당시 우수한 업자들이 대림산업, 예, 극동건설, 조흥토건, 막 그 틈에 현대건설도 꽤 우수한 업자다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4.19가 난 후에 그 다음에는 예, 부정축제, 새로운 정부가 그 당시 신민당 새로운 정부가 부정축제 이 얘기가 나고 우리 건설업계도 그 다음에는 좀 우수한 업자는 그 당시는 우리의 민간 자본이나 민간 기업이 발전이 없기 때문에 공사다 하면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건설업자가 정부를 끼고 이를테면은 치부를 했다. 막 이래가지고 상당히 그 사회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현대건설의 모든 나의 생계이든지 현대건설의 모든 전환점이 거기서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이 과거나 현재나 그 기업가가 자기 능력에 의해서 발전하지 않고 어떠한 그 권력과 그 부정하게 결탁해서 성장했다 하는 얘기는 모든 기업인이 다 원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그 떠나려고 그러한 말을 듣는 데에서 해방되려고 아마 온갖 힘을 다하는 것이 기업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사실 경험도 부족하지만은 이 국내 일을 하니까 국내 일만 하니까 그 당시는 또 한국 건설업체가 국내 일밖에 없었습니다. 국내 일도 한국 건설업자의 건설 능력으로는 다 안 돼서 무슨 발전소 하나 지도 외국의 배터리사가 들어와서 짓고 뭐 비료 공장을 무슨 다른 공장을 짓더라도 외국 회사들이 많이 그 산업 프렌트에는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우리가 해본 그 경험에 의해서 외국에 나가서 무슨 공사를 해서 외국에서 공사를 따서 공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저러한 그 국민의 그 비난 소리를 우리가 면할 수가 있다. 그건 완전히 자기 힘에 의해서 컸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다음 우리가 60년도 초에서부터는 해외에 나가서 이 1960년도 초에서부터는 해외에 나가서 태국에 무슨 도로 공사 저 아라스카 산속에서 우리가 가서 이 교량 그 영하 40도 이런 데 교량 또 태평양 괌섬에 나가서도 또 모든 주택 군사기지 그리고 파파뉴기니아 그 식인종들이 사는 그런 데 가서 또 지하수력 발전소 그 다음 월남 전쟁이 나서 또 월남에 가서 또 이 감난 이 군사기지
미공강의 준설, 여러 가지 그 군사시설 이런 것을 또 조차댕겼고, 그 다음에 호주에 가서 이 항만 준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언어나 기술과 여러 가지 미숙한 게 외국에 가서 외국 노동자를 쓰면서 일하는 거, 기후, 풍속, 법률, 다 그 생소한 데 가서 우리가 그 일하느라고 그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련을 겪는 중에 현대에 많은 그 해외 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길러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주에 가서 준설공사 할 때는 아주 제일 그 고통을 겪고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결손을 내고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 일을 겨우 마치고 떠났는데, 이제 첫 번에 거기 가서 준설공사를 할 적에는 준설선에 탄 선원은 이를테면은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다. 호주는 그 유색인종을 차별하기 때문에 또 더욱이 외국 노동자가 거기 들어가서 더욱이 예, 그 유색인종이 들어가서 일하는 건 거기서 허용치 않습니다. 그러나 준설선은 해상에서 준설하는 그 배에서 일을 하니까 그건 준설선 선원이지 육상 노동자가 아니다. 그냥 그걸 허용해달라. 그래서 첫 번 계약 당시에 그 허용하는 것이 막 양해 사항이 됐고, 그다음에 그 준설을 해가지고 흙을 파서 육상에 올리는 걸 정리하는 것은 호주 노동자들 하는 조건에 들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되느라고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그 육상에 가서 호주 노동자들이 그 준설터를 정리하는 데 가서 뭐 조금 이 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했다고 그 호주 노동자가 우리 그 한국 노동자를 주먹으로 이렇게 냈다 쳐서 그냥 때려서 싸움이 생겼습니다. 먼저 그 호주 노동자들이 주먹으로 때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냈다 일어나서 이 받은 게 잘못돼가지고 그 호주 사람 앞니가 그냥 몽창 다 불러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호주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기라서 한국 준설선이 몽땅 호주에서 쫓겨난 바람에 아 그 우리가 뭐 코도 납작하고 눈도 새카만 사람이 호주 노동자 데리고 일하려는 일이 됩니까? 그 노동자분 드시고 그래서 아주 큰 손해를 보고 그래도 그 일은 끝나고서는 거기서 그 그렇게 끝나고 할 무렵에 중동 건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준설선 이런 거는 막 중동으로 옮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해외 나가서 시련을 겪었고 인재가 양성됐기 때문에 중동 건설이 터지자 현대는 눈부신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현대는 과거에 건설 회사를 조금 했고 그 다음에 건설 회사를 했기 때문에 건설 자재를 좀 생산했습니다. 현대 시멘트니 무슨 금강 수리했더니 뭐 그리고 건설 자재과 관련되는 산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해외 나와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현대조선을 만든 동기가 되었습니다. 현대조선은 그 해외 나와서 많은 공사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배 만드는 거, 조선하는 거, 그 설계 도면대로 크게 철판을 용접하면 되고 그 안에 큰 탱크는 그때 뭐 한 30만 톤 이런 거는 한 4, 5만 마력 발전소를 하나 그 안에다 집어여가지고 발전을 해가지고 그냥 이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뭐 그 세부를 얘기해서 다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크게 얘기하면은 종합건설회사가 그 분야에 조금만 교육을 시키면은 그 배를 만든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기계는 그 속에 있는 기계 분야를 교육을 시키고 전기도 약전 강전 구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용접하는 것도 우리가 큰 사프렌트에서 큰 탱크도 용접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용접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물론 세분해가지고 생각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은 뭐 그 세심하게 생각을 배려할 것 같으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이 풍속과 습관이 다른 데 가서 그 공사를 하라 댕기느니 국내에다 조선소를 재가지고
해외에서 배를 주문 맡아서 국내에서 내보내는 것이 더 편안할 거다. 이 생각이 조선소를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60년대 후반기야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우리가 돈을 싸놓고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만들어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빌리는 일이 참으로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에 일본을 생각했고 일본에다 그 조선소를 할 수 있는 차관과 모든 기술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일본에서는 한국은 현재 그 유치한 그 기술의 단계에서 조선소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거부당했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우방인 미국을 쫓아다녔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도 한국의 그 유치한 기술 단계에서는 조선소는 안 된다고 또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그다음 구라파를 쫓아다니다 영국을 가졌습니다. 그래 지금 생각하면은 역시 영국은 많은 그 식민지를 다루고 식민지 사람들의 능력을 고도로 활용해서 영국이 오늘날도 모든 식민지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고 그 유대 관계를 잘 하고 있는 아주 우수한 정치 경제에 아주 세련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영국의 그 우선 기술회사를 찾아가서 설명을 하니까 그 양반들이 한국에 와서 모든 걸 조사를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각종 그 당시에는 화력발전소 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 그 다음에는 비료공정이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현대 건설의 모든 인원과 기술자는 재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하면은 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술회사에 추천서를 붙여가지고 영국 버그리은행에다가 자금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장기 저리 융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국 정부가 보증을 하고 영국 정부의 재정 자금을 얻어야지 합니다. 그래 영국 정부는 왜 그랬냐면은 그 조선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계를 파는 그 수출 때문에 그 영국 수출 보증 기구에서 그걸 보증을 사줍니다. 그래서 그 버그리 은행에서 이 모든 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가서 거기 책임자들이 이제 그 나와 그 우리 기술자들 오라고 얘기를 들어보겠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것이 월요일 날인데 그 전날 그냥 내일은 우리가 큰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니까 하루 푹 쉬자 그래서 그 섹스피어 생가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옥스퍼드 대학 그 뭐 박사 학위도 주고 이런 모든 강의실도 구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석양의 그 위엔저성도 보고 이제 그날 돌아서 푹 자고 그 다음날 점심때 점심을 주면서 이제 얘기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에 해외 담당 그 이를테면 총 책임자인 그 버그리 은행의 부총재가 자리에 앉자마자 뭐 생각한 대로 내한테 질문이 그때 사장입니다. 아층 사장은 전공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전공이 뭐냐? 당신은 지금 현재 그 큰 기업을 버그리 은행에서 돈을 들여서 그 큰 조선소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다 배를 팔아서 자기네 돈을 갖겠다고 하는데 당신 전공이 경영학이냐 이공학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게 참 뭐 이공학도 경제학도 전공한 게 없는데 뭐 소학개밖에 안 댕겼는데 뭐 어떻게 그러나 뭐 이런 경험서 어떻게 그 구구한 얘기를 길게 늘어놓기가 싫어서 그 당신 은행에 그 내가 낸 그 사학교육서를 봤느냐? 그래, 봤다. 사실은 그, 내가 어제 일요일 그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그걸 가지고, 이 학위를 날라기니까 척 둘째 보더니 그냥 학위를 줘서 내가 옥스퍼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어제 받아가지고 왔다고 말이야. 그니까 그냥 웃으면서, 뭐, 확실히 옥스퍼드 경제학 박사 학위 받은 사람도 이 사학기획서를 못 만든다고 말해.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이 참 명료하다고 아주 좋은 학위를 주었다고 말이야. 그렇게 웃어서 잘 그 어린 고비를 남겼습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그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 은행이 영국 그 수출 보증 기구 그 이시지드 그 장관한테 그 승인을 요청을 해서 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조선 얘기를 하는 것은 현대가 커진 근본이 조선 서구 중동 건설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합니다. 그 이시지드 장관이 나로 오라 그래서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영국의 그 우수한 기술회사가 현대가 한 번도 배를 안 만들어 봤지만은 배를 만들 수 있다 인정을 하니까 그걸 믿겠다. 또 둘째, 영국의 그 영국에서는 제일 가는 은행입니다. 버거리 은행에서 너희가 채산이 맞아서 원리금을 은행에 갚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믿겠다. 그러나 자기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선주라고 하면은 세계 선진 큰 모든 각국에 좋은 조선소가 많은데 그 배를 많이 만들어 본 조선소에다가 배를 주문을 하지 당신 그걸 보면은 뭐 20만 돈, 30만 돈짜리를 만들어서 3천만 불, 4천만 불, 5천만 불에 팔아서 거기서 나는 이익을 가지고 영국 정부에 빌린, 영국은행에 빌린 원리금을 갖겠다고 했는데 내가 선주라고 하면은 새로 되는 조선소에서 한 번도 배를 안 만들어 본 현대건설에서 현대건설에다 배를 주문할 리가 없다 이거죠. 그럼 당신이 암만 배를 많이 만들어 놔도 누가 사지 않으면은 자기네 원리금은 갚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만든 배가 세계 시장에서 팔린다는 증명을 가져오기 전에는 돈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 이론이 자연한 얘기입니다. 현대에서 그 만들어 보지 않은 배를 갖다가 그 누가 믿고서는 배를 살 거냐. 배를 팔린다는 증명을 가져와야지 자기가 이걸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술회사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배를 팔라 댕기는 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울산에 지금 현재 지는 조선소를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백사장 그때 그 바닷가에 소나무 서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댕기면서 배를 파는데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영국 정부에서 배가 팔렸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여기서 조선소를 만들어서 당신 배를 만들어준다. 참 긴 얘기죠. 그러나 하여튼 미친 듯이 쫓아댕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방안으로는 너희가 하나도 의심할 게 없다. 이 배를 만들어주는데 다른 조선소보다는 좀 싸게 만들어준다. 싼 것이 당신한테 이익이다. 그리고 만일에 그 배를 사는 선주의 뜻과 같이 좋은 배가 안 될 지게는 그 우리나라 은행에서 반대급부 그 보증서를 떼가지고 앉아서 우리한테 지불해준 계약금 또는 중간 지불금 이런데 원금과 이자를 앉아서 은행에 지불하면 체결해준다. 그러니까 너 손해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막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어쨌든 뭐 나보다는 더 미친 사람이든 하나 걸려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레바노스 씨라고 이 히랍의 우수한 선주인데 오나시스 그 처남입니다. 지금 그 생질 하나가 오나시스의 유일한 생질 딸입니다. 지금 그 레바노스 그 사람이 영국에서 뭐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아주 그 참 신사입니다. 그 사람이 26만 돈짜리 배를 두 척을 주문을 탁 하고 그 당시 계약금으로 다 한 14억 원을 현금을 착 지불해서 우리가 외환은행에다 송금을 하고 그 배 계약서 하고 계약금 받은 것은 영국 정부에 둘러대서 영국 정부 꼼짝하고 못하고 승인했죠. 배가 팔린다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돈을 빌려가지고 난 부리부리 돌아와서 그 현재 그 미포조선소에 땅을 사고 그냥 그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를 만들면서 이렇게 씁니다. 공정이 먼저 되는 공장을 먼저 짓고 또 독구도 다 파기 전에 배엉대에만 들어갈 때다 또 배엉대를 들이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배를 주문 맡아가지고 조선소를 하면서 2년 만에 그 배를 명명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만은 세계 조선소를 짓는 조선소 건설사 또 현대 세계 조선사에 그렇게 빨리 조선소를 짓고 그렇게 빨리 조선을 맺는 것도 참 드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현대 우리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선소가 지은 지가 지금 11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동에 나가서 일을 시작한 지가 한 7년이 됐습니다. 현대 조선소가 됐기 때문에 현대 건설의 모든 가능성 국제 공신력에 올라가서 우리가 사우디에 나가서도 그 아주 산업항이라 산업항 그 강제가 13만 돈이 드는 그 강제가 드는 그런 그 산업항을 우리가 주문을 맡아서 9억 3천만 불의 공사. 그거는 안에 세계의 항만사에 아주 몇 세기에 한 번씩 나오는 큰 항구입니다. 하여튼 바다 속으로 다 16km 그 속에다가 깊은 바다에다가 5-60만 톤 대형 탱가를 한꺼번에 6척씩 대고 기름을 싣도록 그런 산업항을 만든 겁니다. 그 때문에 이 현대건설이 이 커진 거는 현대조선 그 다음에 중동건설 여기에서 획기적으로 커졌지 과거 뭐 1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라는 회사 아주 자리 잡힌 삼성물산이든지 그런 데 되면은 이름도 승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고 현대조선소와 현대건설이 또 현대조선이 세계 경쟁적인 우수한 경쟁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조선소를 지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가 이 국내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우선 경쟁 업체가 그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가 그 많은 일을 해오면서 이 많은 그 문제점을 우리가 잘 디디고 나온 여러 가지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오늘날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사람은 교육 물론 체계적으로 받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보편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우리 같이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그 많은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지는 근간 와서 나이 들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생에 가장 그 중요한 선생님은 부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물론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조리 있게 정리를 해서 가르칠 능력은 없지만 부모의 정신은 부모의 행동은 그 자손한테 그 무한한 모든 가능성을 시전해 주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더 말할 나위 없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런 데서 잘 선도를 하지만은 어느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한 은사라 그래도 자기 부모처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긴 어렵다. 그 때문에 부모가 체계 있게 지도를 안 하더라도 부모의 모든 그 자식에 대한 깊은 애정은 그 자식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 무한한 가능성의 잠재력을 심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그 아버지께서 평생 내한테 무슨 무엇을 어떻게 하라거나 무엇을 잘한다는 칭찬을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 농촌에서 소학교 조림 맞고 일을 하는데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다가 저 매나 맞고 또 이렇게 했지 한 번도 그런 헌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 다시 없이 훌륭한 농군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어리지만은 다 잃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물론 시골에서 그 당시는 기권의 서당에서 글을 좀 배운 사람이고 또 더욱이 이 부인네들이 그 어머니들이 뭐 여간한 도시의 양반집 서울에
명문대가 이전에는 뭐 사당서 한문을 배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시골 농촌 어머니이기 때문에 뭐 그런 한자도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하는 거, 그 때문에 그 모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대자연, 이를테면은 큰 바위를 봐도, 높은 산을 봐도, 큰 나무를 봐도, 깊은 물을 봐도, 그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 비는 마음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길을 가면서도 비고 자나 깨나 자식을 위해서도 비는 마음, 그것이 그 자식들한테 전부 마음속에 흘러내리기 했기 때문에 그 무한한 그 힘과 가능성을 그 내한테 앵겨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 미국의 그 정형외과 선생님 얘기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찾아와서 국회의원을 나가는데 자꾸 떨어지는데 자기 코가 다른 사람처럼 넓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래서 수술을 해줬더니 그 다음에 내가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냥 그거는 자기 코가 낮기 때문에 안 될 거다 하는 그 생각이 크게, 그 위축감이 크게 장애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불구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주위 사람들이 그 많은 일을 하는데 그 골치가 아프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 나는 과거나 현재나, 과거 우리가 도시에서 부두가에서 노동으로선 뭐 하든 간에 내가 불행하다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미래에 행해서 항상 희망이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꼭 그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그런 희망에 차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물론 가난해서 노동판에 노동할 적에도 뭐 아침 6시 반이면 모두 일자리에 나가니까 물론 그건 일을 위해서 그랬고, 오늘날까지 아침에는 언제든지 그날을 할 일이 아주 기쁘고 즐거워서 흥분 속에서 나는 쭉 과거나 현재나 아직 5시 전에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슨 일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날 할 일에 너무 기대를 걸고 또 너무 기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골치 아픈 일은 많지 않느냐, 사실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을 더 잘되게 밀고 나갈 적에는 더 한없이 좋지만은 또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그 기쁨은 다시 없이 좋습니다. 나는 시골서 그때 그 일본 사람들 경찰에 그 무슨 독서회 문제로도 안 들 불려댕기는 동네 사람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매일 그 독서회 사건에 불려들어가는데 그 사람 얘기가, 경찰서에 불려들어가서 골치는 아프지만 그 나오는 기분이 좋아서 살 맛이 있다고. 확실히 우리 생에 있어서는 어린 일을 해결할 때의 그 기쁨은 좋은 일이 추진될 때 기쁨도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을 흥분 속에서 살고 있다. 예를 들면 소학교 학생들이 소풍 갈 때 흥분해서 일찍 일어나는 기분과 같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 혜택으로 선천적으로 또 건강도 하지만은,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은 정신이 건강하면은 육체는 항상 건강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신이 시리에 차 있고 또 복잡하고 알력이 있고 이렇다면은 건강하게 나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나는 정신이 건강하면은, 아주 정신이 성실하고 건전하면은 나는 육체는 항상 건강하고 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나는 모든 것을 무슨 특별한 운동하는 건 아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될 수 있으면 회사는 걸어 나오고 또 우린 또 이 어떤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6시서부터 또 정구도 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는 우리가 이제 간부회의를 7시 반부터 하는데 아직 시간이 남으니까 뭐 자연히 뭐 걸어 나오면서 시간을 소비하든지 뭐 정구를 하면서 소비하든지 그건 매일 일과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생각만 건전하게 가지고 부지런하면은 다 자기가 뜻하는 대로 성공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얘기가 이 한 기업가로다 얘기를 해야 할 텐데 많이 이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현재 우리 현대는 이 금년도에 약 4조 8천억 매상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현대가 너무 커져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현재 대지향적인 거 외국 시장에서 파는 것이 79%고 국내 시장에다 파는 것이 21%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물건을 팔아도 세계 시장 위주로 현대가 커졌고 이익을 내도 세계 시장 위주로 이익을 냈고 또 국내 시장에서 우리의 기틀을 잡아준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그 기틀을 잡아가지고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 이런 것은 처음서부터 국내에서 그 큰 배를 살 사람이 없어서 해외 시장에서 기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를 주동하고 있는 현대건설, 현대조선, 기타 모든 상품은 해외 경쟁 지향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모든 공장을 길을 닦고 터를 닦고 모든 기초를 닦고 이래서 공장을 짓지 어떠한 무슨 기업을